자, 74쪽 갑니다. 5번. 네, 제목이 과세 표준의 표시 방법에 의한 분류고 좌우측 페이지 6번 가면 6번 세율 나오는데 이두 개는 이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제 세금의 계산 방법인데요. 이 계산 방법은 다 똑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의 계산 방법은 늘상 얘기했지만 이 과세 표준이 나오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 표기가 돼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산출 세액이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이제 이 과세 표준이 뭐였냐면 얘가 이 세액을 계산할 때 반드시 존재하는 기준이라고 얘기했고, 얘는 뭐예요? 얘는 요 기준에 뭐가 되는 거야? 요거의 곱하기 대상, 저거의 이 곱하기 대상 되는 거고, 현재 법률로서 다 정해져 있죠. 법에서 이미 다 뭐는 몇 퍼센트라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다시 이때 요 기준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일정한 가액 기준이냐, 둘째는 일정한 수량 등에 의해서 정해지느냐 두 개가 있는데, 대부분은 가액 기준이 많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종가세라고 칭하고, 일부 수량에 의해서 계산되는 것도 있죠. 뭐랍니까? 종량세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종가세, 종량세 두 개인데, 대부분의 세금은 거의 다 가액 기준, 종가세가 거의 다 많다 이거죠. 다만 일부 세금은 종량세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보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등록 면허세입니다. 이 등록 면허세에서 이런 등기 건수에 의한 등기가 대표적이에요. 건수. 그래서 건수는 이제 등기 하나, 등기 두 개인데 뭐가 있냐? 건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말소 등기. 말소 등기. 그럼 이 말소 등기는 등기 한 개, 등기 한 개마다마다마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이제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이제 세율 부분인데, 자, 분명히 과세 표준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 세율도 똑같이 두 가지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첫째, 종가세일 때 무조건 곱하기 퍼센트가 나오고요. 종량세일 때 무조건 곱하기 몇 원? 이렇게 돼요. 이때 퍼센트를 뭐라 하냐? 이렇게 부르죠. 정률 세율이라 하고, 몇원 뭐랍니까? 이걸 정액세율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때 아까 요거부터 할게요. 종량세는 자한 개, 한건 갖고 부과해요. 그래서 그 건당 얼마씩? 건당 저희 세법상 6,000원씩 부과해요. 6,000원씩. 건당 6,000원. 그럼 내가 말소할 게 10개였다. 그 얼마 곱하기? 그럼 10개 곱하기 6,000원 하면 얼마가 돼요? 6만 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세금이 종가세니까 저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퍼센트, 퍼센트. 그럼 이제 이거 다시 해볼게요. 그럼 이 퍼센트는 현행법상 둘로 구분해요. 첫째는 저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비례세율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누진세율. 그래서 이렇게 둘로 이게 구분되어져요. 그 위에 있는 자이 비례세율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뭐는 몇 퍼센트 이다예요. 그냥 뭐는 몇 퍼센트 이다예요. 그럼 저희가 안 배우는 거지만 달고 있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 몇 퍼센트예요? 10% 이다입니다. 이렇게 뭐는 뭐다 이게 자 비례세율이고 누진은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까지 점점 커져요. 저희가 쉽게 이 누진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누진제죠. 누진제면 뭐가 생각나요?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이 이런 패턴이에요. 어떤 패턴이냐면, 전기요금이, 가령, 당신들, 100kW까지 쓰면은, kW당 100원씩 매길게, 이런 얘기인데, 단 100kW가 넘어가면, 뭐, 100kW가 넘어서, 500kW까지는, kW당 200원씩 거둘 거야, 이런 얘기예요. 즉, 기본 사용량은 얼마씩인데 100원씩이지만 그 기본량이 넘어가면 얼마씩 200원씩 해서 세금을 요 올라간 부분은 또 높게 세금이지 전기요금이죠. 더 높게 받겠다 이거예요. 세금도 마찬가지. 세금도 일정 부분까지는 몇 퍼센트를 하지만 그 넘어가면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커지면 점점 올라가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보고요. 다시 이제 요거 다시 갑시다. 이 퍼센트는 또 다시 둘로 구분해요. 첫째 뭐가 있냐면 단순 비례세율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차등 비례세율 이렇게 둘로 이게 구분되어져요. 그때 단순 이게 뭐냐면 똑같다 이게 똑같다 항상 똑같다 동일하다 이거 동일하다 똑같다.
무적온도가 돼요. 그럼 대체 뭐가 있는데, 요건 저희 시험하고 관계없지만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그럼 아까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다 똑같죠. 몇 퍼센트? 전부 다 10%예요. 그럼 저희 시험하고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건 이거예요. 차등 대수인데, 요게 저희 시험하고 직접 연관성 있는 건데, 자, 차등이다. 이게 뭐냐면 차이가 난다. 이게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납니다. 뭐마다? 과세 대상마다. 즉, 세금 내야 할이 대상마다마다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일부가 제가 차등 비례세 유리화합니다. 전부 다 차이가 발생해요. 그럼 어떤 세금이 이에 해당하냐? 그 세금은 대표적인 게 취득세예요. 아까 봤었죠? 취득세.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겠지만 등록 면허세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재산세가 있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렇게 등등등등등이 있다. 그럼 아까 그 121쪽인 거 다시 볼래요? 한번 121쪽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121쪽에 가면 아까 봤었던 이제 취득세의 세율 파트가 아마 나올 건데, 그 표에 보다시피, 자, 보다시피 자, 다 달라요. 그래서 첫째, 농지가 유상 취득되었다. 1000분의 30, 즉 3%고, 농지 아닌 건 4%고요. 그 다음에 상속받은 게 농지면 1000분의 23, 농지 아닌 건 1000분의 18. 다 달라요, 이렇게. 다, 그게 차이가 나는 걸 보고 뭐랍니까? 차등 비례세 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각각 적용한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차등 비례세 유리라고 명칭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누진세인데, 누진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있냐면, 하나만 적을게요.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점점 커진대요. 즉 결론 얘는 뭐냐? 얘는 이 앞에 있는 이 과세표준, 이거 이 금액이요. 이 금액이 커지면, 즉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 뭐도 세율도 함께 커집니다. 같이 커져요.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점점 같이 증가돼요. 그래? 그럼 대체 그런 세금 있어? 있죠. 그럼 뭐가 있는데요? 얘는 대표적인 게 재산세입니다. 또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예요. 부동산세. 또 뭐가 있냐면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런 세금들은 점점 커진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재산세가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네. 그죠? 양도세가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네. 그럼 이건 대체 정체가 뭐냐? 얘는 이두 세금은 두 가지를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는 뭘 쓰고 차등비례세율도 있고 일부는 뭘 쓴다? 초과 누진세율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대체 선생님, 그럼 초과 누진세가 어떻게 생겨먹은 겁니까? 자, 교재 375쪽 봐요. 교재 375쪽에 보시면 밑에 여기서 이제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해서 표가 하나 나올 거예요. 375쪽만 맨 밑에. 자, 여기서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표가 보이지, 그죠? 자, 보면 첫째, 과세표준 보니까 12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옆에 쭉 보니까 몇 퍼센트예요? 6%고, 둘째, 자,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입니다. 쭉 보니까 옆에 몇 퍼센트? 15%예요. 셋째,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입니다. 몇 퍼센트? 쭉 보니까 24%. 점점 올라가요. 즉, 뭐가 커지면?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뭐도 커집니까? 세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보고 뭐랍니까?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명칭을 하는 겁니다. 자, 교재 볼게요. 자, 교재 74쪽 다시 봅니다. 자, 5번. 과세표준 1번. 자, 종가세가 있네요. 땡땡. 밑에 1번. 자, 과세표준이 화폐금액, 즉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기된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등 대부분의 조세가 이에 속한다고 해요. 자, 두 번째, 종량세입니다. 과세표준이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기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일부, 지역전세 일부 등등 있는데, 그 등록면허세만 체크하면 되죠. 아까 어떤 등기 있었어요? 건수에 한 등기고, 얼마씩? 건당 6,000원씩 부과하게 됩니다. 자, 우측에 75쪽 6번으로 가죠. 6번째, 세율 갑니다. 첫째, 자, 비율로 표기된대요. 1번,
자, 뭐가 나옵니까? 정률 세율에서 똑같은 말로 봅니까? 비례 세율인데 땡땡 백분율이나 천분율로 표기가 되는 거고요.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없다. 그래서 기억번 뭐가 나와요? 단순 비례 세율 방배경 거죠. 그죠?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과 물건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대요. 똑같대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몇 퍼센트? 10%고 니은번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차등 비례 세율인데 땡땡 과세 표준 금액 과 관계없이 자 미출 물건의 종류마다마다 물건의 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합니다. 물건의 종류마다마다 다르게 적용해요. 그래서 밑에 예를 보니까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일부 재산세 일부 양도 소득세 일부 등등이 존재하네요.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땡땡 과세표준 금액이 클수록 뭐가 커져요? 세율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 양도세 방금 본 건데 6에서부터 얼마? 최고 40%까지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숫자 아직 외우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는 게 뭐라 불러요? 누진세율이라 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지. 그 숫자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럼 결국 두 개예요. 그래서 이 비론 비례세율도 있고 뭐도 있다. 누진세율도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고 하죠. 그다음에 맨 밑에 괄호 1번 갑니다. 자, 이번에는 화폐 금액으로 표기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과세 표준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쓰는데 밑에 예에 나오죠. 등록 면허세에서 무슨 등기입니까? 건수에 등기고 아까 무슨 등기 대표적인 게 말소 등기예요. 말소 등기. 그럼 말소 등기는 말소 한 개당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죠. 얼마씩? 건당 6천 원씩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세금 계산 방법은 다 똑같아요. 무조건 다뭐 곱하기 뭡니까? 이렇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 표시해서 세액이 계산된다 이거고. 자, 넘겨볼게요. 이제 핵심 체크 갈 건데. 자, 76쪽 핵심 체크의 제목을 보니까 지방세 세율의 분류인데 이거는요. 국세에는 이런 구분이 없고 지방세에만 있어요. 지방세에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는데. 제가 국세는 모든 세금이 중앙정부, 이 정부가 다 가져가요. 근데 지방세는요, 정부는 안 가져가요. 이게 각각의 지방마다마다, 각각의 지방별로 이 세금을 가져가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가 생겼냐면, 아까 이런 얘기 했죠. 세율은 누가 정한다? 법률로 이미 정해져요. 그래서 법에서 뭐는 몇 퍼센트라고 정해져요. 그럼 아까 뭐 취득세 같은 경우도 유상 취득한 게뭐 농지 아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게요. 자, 취득세 같은 경우. 법률로 정해놓은 게뭐 4%다. 이게 현재 실제 법률로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고. 그럼 이 법률로 정해진 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방은 이걸 갖고 세금 내야 돼요. 그럼 A 지방도 있을 수 있고, 가령 뭐 B 지방도 있다. 근데 여기서 그과 그 뭐냐. 대략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이 지방마다마다, 지방마다마다 그 지방의 재정 상태는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뭐 비교하면 되지만 이곳 강남이라는 뭐 동네하고 강남이 아닌 저딴 동네 딴 지방의 그 지방하고 재정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강남이 낫겠지 그죠? 저도 뭐 똑같은 취득세 4%인데 자 이게 예입니다. 강남에 가서 당신들 취득세 4%야 라고 하면 아이 뭐 꿈값인데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희 시골 같이 아주 못 사는 동네는 취득세 4%요. 그러면 그래요. 어메, 비싼 거.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럼 안 내겠죠, 세금을 잘. 그럼 얘는 잘 내는데, 안 내지게 돼요. 그럼 B 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게끔 유도해야 돼요. 어떻게? 이걸 깎아줄 테니까. 한3%할 테니까. 내쇼. 그럼 어떻게? 깎았으니까 내겠죠, 저? 깎았으니까 내는 거예요. 깎았으니까 돼요. 그러면 이걸 누가 깎냐? 법률로 정해진 거를 깎는 거는 해당 지자체에서 깎아요. 어차피 자기네 세금이니까 자기네 돈이기 때문에 더 받건 덜 받건 얘네가 정해야 얘네가.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얘보다 높게 더 챙길 수도 있고 좀 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깎는 건 누가 하냐? 해당 지자체에서요. 그 법을 정하는 건 국회지만 지방세는 그 이후에 적용은 얘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받으면 누구 돈이니까? 지네 돈이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네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 그게 박스 안에 2번이 2번. 자, 제목이 뭡니까? 표준세율이라 돼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뭐냐면 현재 법률로 정한 기본이요. 기본. 법에서 정해 놓은
기본이에요. 근데 이걸 적용하기 여의치 않다면 조정할 수 있는 건데 보죠. 땡땡. 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 보통 적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재정상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즉, 가감할 수 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 가감하냐? 가감폭이 있어요. 가감폭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50%예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세가 거의 다, 대부분은 거의 다 이렇게 가감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가감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1번인데, 자, 제목 볼게요. 자, 일정세율이라 돼 있죠. 땡땡. 이건 법률에 의해서 일정하게 고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고로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조정도 할수 없대요. 그 대표 세금이 뭐가 보여요? 레저세인데, 이거 뭐냐면 요거는 경마장 같은 데 가서 내는 세금이에요. 경마장 혹은 경륜장 같은 데인데, 혹시 경마장 가보셨나요? 경마장 가면 참 재미난 일이 많아요. 저도 이제 한번 정도 가봤는데 경마장 가면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경마장 가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권을 사놓고 이제 딱 본인이 이제 선택한 말 번호가 나오고 경주가 나와요. 그럼 이제 방송 나와요. 이번에 제8경주 진행합니다. 그럼 내가 선택한 경주가 8경주에 3번 말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집중을 해요. 초집중을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땅 하면 말이 막 달려요. 근데 제 3번 말 1등을 막 이렇게 확 하다가 말이 지쳐갖고 꼴찌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통 경마장 가면 이제 그 입구에서 뭘 파냐면 막권 정보신문 같은 거 이렇게 팔아요. 그 이제 책자 조그맣게 해갖고 그걸 돌돌 말아갖고 들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말을 찍는 건데, 그 1등 하다가 그 말을 꼴찌 하면 그거 막 팽개쳐요. 에이! 하고서 막 승질 냅니다. 아니면 반대로 자기가 선택한 말 1등 했다? 그럼 당첨되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가가 볼 때는 그 경마장 가서 그렇게 하는 분들까지도 굳이 세금을 깎아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일정하게 고정돼서 건들지 마라 이거죠. 뭐고고. 자, 세 번째입니다. 3번. 자, 3번 뭐예요? 제한세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뭐냐면, 분명히 아까 2번에서, 자, 표준이 뭐예요? 법에서 정한 기본이었지, 그죠? 이거를 보통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3번은 가감을 하되 최고 상한선과 최저, 한선을 둬서 그 범위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한세율이라는 것도 있다라고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재산세 일부. 그럼 보통 아까 2번이 플러스 마이너스 50이었잖아요. 그죠? 50이 넘어갑니다. 50이 넘어가게 조정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하고, 일단 그럼 저희는 일단 2번 뭐만 기억하면 돼요? 표준세율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지방세가 법에서 정해놓은 기본을 사용하되 그걸 적용하기 여의치 않다면 뭐할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정리할게요. 자, 이제 7번 갑니다. 네, 담세력이 이제 측정에 의한 분류인데 두 개가 있네요. 1번이 응익세, 2번이 응능세인데, 이게 뭐냐고 많이 물어요. 이건 뭐냐면, 세금을 과세할 때, 세금을 매길 때, 세금을 또 부과할 때, 정부가 어떤 이익에 근거해서 세금을 거두면 요걸 보고 응익세라고 하고요. 자, 이익과 무관하게 걷는 걸 뭐라 합니까? 응능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 걷는 게 뭐고? 응익세. 이익과 무관한 게 응능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응익세, 응능세. 자, 8번 갑시다. 자, 과세 대상에 인적 귀속에 의한 분류죠. 인세가 있고 물세가 있죠. 그럼 저기 인세가 뭘까요? 그러면 그래요. 인세? 사람한테 걷는 세금 아니야? 그럼 물세는요? 그거? 물건한테 걷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고, 인세 물세는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가령 뭐 취득세를 내야 돼. 근데 이번에 취득한 게 뭐냐면 건물도 있고 땅도 있어요. 이렇게 취득한 게두 개, 두 개.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내냐? 취득세는 이 취득한 물건별로 각각 내요. 각각. 건물은 건물별로, 땅은 땅별로 각각 세금을 내. 각각. 이렇게 각각 내는 걸 보고 저희는 물세라고 불러요. 물세. 각각 낸다. 그럼 나중에 이두 개를 그대로 팔았어요. 양도했어요. 양도하면 뭘 내야 됩니까? 양도세 내야 돼요.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하냐? 양도는 합쳐서 내요. 합쳐서 한꺼번에 내요. 합쳐서. 이거 보고 제가 인세라고 해요. 그럼 결국은 세금 낼 대상에 대해서 물건별로 각각 내는 게 무슨 세? 물세.
합치는 게 무슨 세? 인세. 그래서 이건 세금마다마다 좀 특성이 나요. 그래서 취득세는 무조건 각각 내야 되고 양도세는 무조건 두 개를 이상 팔면 합쳐서 한꺼번에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인세 물세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낼 건지 물건마다 각각 낼 건지 그 차이점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인세 보니까 과세 표준 계산에 있어서 여러 개 과세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납세의무자별로 모여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또 측에 물세도 있죠. 과세 표준 계산에 있어서 여러 개 대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과세 대상마다마다 각각 냅니다. 그래서 각각 내는 건지 합치는 건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9번 가죠. 자, 과세 대상이 물류인데 이거는 이제 크게 쪼개는 건데 1번 유통세라고 돼 있죠. 이거는 세금의 종류가 아니고 밑에 뭐 취득세나 뭐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 저희가 그냥 통틀어서 뭐라 한다? 유통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이전될 때 내는 세금들을 의미해요. 뭔 세? 유통세. 두 번째, 재산세입니다. 이거는 밑에 있죠. 수익 등과 관계없이 당해 재산,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걷는 세금을 지칭해요. 그래서 재산세, 뭐 종합부동산세 등등이 있고. 세 번째, 요거 고치지 마요. 소득세 맞아요. 소득세 아닙니다. 소득세 맞아요. 그래서 수입이나 소득에 대해서 걷는 세금을 지칭해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해서 걷는 세금을 의미한다. 뭔 세? 소득세입니다. 네 번째, 자 소비세가 있네. 이건요 특정한 소비, 특정한 소비 형태, 소비 행위가 있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걷는 게 이게 소비세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뭐 부가가치세, 뭐 특별소비세 이렇게 어떤 소비 형태에 대해서 걷는 세금을 의미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열 번째 갑니다. 자, 부동산 관련 조세인데, 자, 다시 원위치가 됐네. 제가 첫날, 지난주에 배운 게, 부동산 세금은 크게 3단계가 있다 해서, 취득할 때 세금이 있고, 보유할 때 세금이 있고, 양도할 때 세금이 있는데, 자, 그 표가 있고, 그걸 그대로 또 바꾼 게 넘겨봐요. 넘겨보면, 그 78쪽에 보면 밑에 나오죠.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에서, 취득세는 어디 체크되어 있어요? 취득에. 등록면허세도 또 취득에. 재산세는 어디? 보유에. 밑에 양도세 어디? 양도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어디? 보유에. 쭉 되는데, 그거 체크된 거예요. 각각의 조세마다마다. 이건 어느 조세? 이건 어느 조세인데, 그럼 거기 있는 표를 다 외울 건 아니고, 항상 저는 다섯 개만 생각하면 돼요.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 다섯 개만, 각각에 대해서 걷게 된다. 그래서 취득 관련 세금, 보유 관련 세금, 양도 관련 세금이 어떤 것이든지 각각 내용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구분했죠? 이제 그거와 함께 주의할 게맨 위입니다. 78쪽 맨 위에, 점백이 4개 있는데, 요거는 묶어서 크게 체크하세요. 78쪽 맨 위에, 첫 번째 점, 취득과 보유 시에 공통되는 조세, 두 번째 보유와 양도 시에 공통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묶어서 별표합니다. 첫째, 그럼 밑에 있는 표는 각각의 단계마다마다 어떤 세금들이 과세되느냐를 묻는 건데, 자, 위에 있는 건 이제 공통되는 거예요. 첫째, 자, 취득과 보유할 때 공통되었다. 취득 과정도 나오고 보유 과정도 나오고 늘상 나와요. 취득할 때 나오고 언제 보유할 때 나오고 그게 뭡니까? 지방 교육세입니다. 두 번째, 자, 보유와 양도 시에만 공통되는 것도 있어요. 보유 양도 시 뭡니까? 지방 소득세만 체크해요. 지방 소득세입니다. 세 번째, 자, 취득 보유 양도 모두 다 공통되는 것도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네 번째, 취득과 양도 시에만 공통되는 것도 있어요. 뭐 있습니까? 인지세입니다. 아, 참, 세 번째 점이에요. 다시. 그 취득 보유 양도는 세 개예요. 부가가치세도 있고, 농어촌 특별세도 있고, 지방 소비세 세 개입니다. 세 개고. 마지막에, 자, 취득과 양도 인지세입니다. 그럼 결국은 첫째, 취득과 보유시 공통은 뭐가 있고? 지방 교육세. 둘째, 보유와 양도시 공통은 지방 소득세. 얘만 기억하면 되고. 세 번째, 취득 보유 양도 전부 다 공통된 거냐? 부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소비세가 있고. 넷째, 취득과 양도시 공통은요, 인지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통되는 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각각의 세금도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봐야 되고, 그다음 뭐도 있어요. 공통되는 세금도 뭐가 있는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조세 총론에 관련된 건다 정리해 봤는데, 그래서 뒤에 건 문제도 있으니까 시간 될때 문제도 한 번씩 좀 풀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조세 강론 파트로 가서 2편 지방세 갑니다. 지방세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취득세 교재 85쪽으로 갑니다. 85쪽에 보면 맨 위에 이제 출제 경향 나오죠. 그죠? 지방세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다. 그래서 취득세는 거의 뭐 전단원 전 부분에서 현 문제가 언급되기 때문에 어떤 뭐 특정 부분 한 부분만 딱볼게 아니고 전 부분을 다 봐야 돼, 다. 그래서 볼 내용도 꽤 많고 할 것도 많습니다, 또.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3주 동안 네, 취득세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네, 생각해 보면 시험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벌써 오늘 3월 둘째 주 아니에요, 그죠? 이달 말 되면 벚꽃이 핍니다, 벚꽃. 저도 물론 벚꽃 구경을 가겠다고 지금 콘도를 예약을 해놨는데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저희 뭐래 저 같은 경우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을 건데 오늘 제가 좀 얼굴 보면 좀 뜨지 않았어요? 좀? 멀쩡해요? 옷이 와서 해서, 그래서 그 화사하게 입고 온 건데, 지금, 뭐 죄송한 얘기인데 졸려요. 많이. 많이 졸립니다. 이런 얘기 원래 하면 안 돼요. 근데 뭐, 그래서 졸린다고 해서 잘건 아닌데, 죄송한데 더럽게 바쁩니다, 요즘에. 더럽게 바빠요. 되게 바빠요. 바쁜 이유가 뭐냐면, 뭐 이유도 알 것도 없겠지만 요약집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만들어서 지금 교정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집을 또 지금 만들고 있죠. 모의고사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저희 학원 같은 경우 기출문제 이제 5년치 거 달라고 하대. 그건 작업도 아직 못했는데 기출문제 달라고 하죠 지금. 5년치 걸.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요. 방송 찍어야 돼, 지금 또. 방송도 찍어야 되고. 이건 다 학원과 관련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 사업장 관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일 미스킴. 일 잘하나 못하나 감시도 해야 되고, 그죠? 되게 바빠요. 근데 지금 사업장은 저 사무실 출근도 못했어요, 계속. 이것 때문에. 나머지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이번 달 내에 대략 마무리를 쳐야 돼요. 짓고 그래야지 이제 한 일주일 하루 동안 꽃을 보면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4월부터 또 이제 작업을 시작해야죠. 매년 하는 건데 매년 전 바꿔요 이걸. 이걸 똑같이 그 어떤 분들은 이거 하나 갖고 재탕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이 기본서 빼고는 재탕한 적이 없어요. 기본서는 워낙 뭐 분량이 많기 때문에 뭐 법령 바꾸는 것도 힘든 판데 뭘 재탕을 합니까? 근데 나머지 것들은 다 바꿔요. 문제고 뭐고 다 바꿔요, 전부 다. 바꿔서 이제 올해 이제 그삘온 것만 위주로 쭉 집어넣어요. 근데 그참더 신기한 건그삘 받은 걸 집어넣으면 그게 다 시험에 난다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제가 봐도 가끔은 신기하고 제가 봐도 가끔은 참 엄청나다고 느껴요. 이러니까 뭐야 그럼 네가 점쟁이냐? 글쎄 뭐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인데 제가 점을 보러 가면 점쟁이가 돼요. 점쟁이가 하는 말을 당신은 팔자가 점쟁이 팔자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쟁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점쟁이 하려고 선생하는 거죠. 잘 맞아요. 제가 맞추는 거 보면. 신기하게 맞습니다. 그 영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희 아들 내미가 지난주하고 어제도 되는데 집에서 공부한대요. 그래? 아유, 훌륭하구나. 내가 갈때 맛있는 거 사갖고 갈게. 그 낙지 사갈게. 그래서 어제도 밤에 수업 끝나고 11시에 낙지를 한 마리 사갖고 딱 걸어가는데 어떤 놈이 빨간 줄 보이고 막 왔다 갔다 해요. 멀리서. 그래서 핸드폰 꺼내갖고 쫙 확대해서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서 5분 뒤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뭔지 와 있더라고 집에.
그래,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이게 승질내요. 가긴 어딜 가? 집에 있었지? 그 낙지 먼저 먹였죠, 이제. 성질난 거 참고. 먹여놓고 너다 먹었지? 다 먹어도 돼요. 저는 그래요. 나가. 그래서 얘가 황당한 표정을 짓는 거죠. 이 아빠가 미쳤나? 왜 낙지 먹고 나가라고 해? 나가라고 했어요. 그, 나, 저, 지금 내가 나가 두 글자만 했지만, 땡땡땡 대주가 되게 숨어 있어요. 그 나중에 울고 울고, 제가 그래요. 내가 뭐뭘 잘못했는데 나가라고 하냐고. 집에서 홍보했는데. 나가, 잔말 말고. 너 그렇게 거짓말 치려면 나가. 그래서 이제, 이게, 설마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증거사진을 딱 보여줬죠. 이게 뭐니? 걸려도 그렇게 걸려요. 제가 상당히 잘 보는 느낌입니다. 자, 소득세 가자, 이제. 아니, 소득세 가자, 취득세, 이제. 그 얘기하다가 소득세를 가버리네? 자, 취득세. 그 우스갯말로 하면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시험을 보는 것도 그랬고 남들이 시험을 보는 것도 그랬고 제가 찍어준 문제가 안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문제도 요거 난 다음은 다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죄송한데요, 이거 제 자찬하는 건데 제가 이 세법강의하면서 뜨게 된 이유가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쟤는 잘 찍는다예요. 수업 잘한다가 아니고 수업 잘한다는 수강생 한 명도 없어요. 전국의 합격생들 그 누구도 야 세법 선생은 종 선생이 최고야, 홍세법이 이런 분 없어요. 쟤는 볼건 없는데 문제는 잘 찍어.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 찍력 하나 갖고 지금까지 버티해서 이 세법 강의를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찍는 거 하나만 갖고 참 출제 위원도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이제 취득세 갈게요. 자, 이제 취득세는 이제 부동산 취득 단계입니다. 이 부동산의 이제 취득 단계인데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이게 취득세예요. 취득세. 그럼 대체 자 취득이 뭐 하는 거냐 이건데 이 취득한다는 건요 잘 보세요. 민법상 이 소유권을 갖는 게 이게 취득이에요. 민법상 소유권 갖는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아 소유? 내거 되는 건데. 근데 저건 알지. 근데 조심할 게 민법은요 반드시 등기가 돼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요. 이건 민법 얘기입니다. 근데 세법은요 지금부터 조심할게. 저희 책 끝날 때까지 다입니다. 전부 다 등기에 관계 없고요, 허가에 관계 없어요. 절대 등기에 등록 허가 여부를 안 따집니다. 즉 등기가 되게 안돼 있건 관계 없어요. 무조건 소유했다는 특정 사실만 확인되면 돼요. 사실만 확인되면 다 과세해야지 등기, 등록 같은 형식 요건은 관계없다 이거죠. 이러니까 그러세요. 아니, 쌤, 그러면 등기 안 하고 어떻게 소유권 취득해요? 그럼 그 민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거 막말로 법률행위 위반인데? 자, 배운 것만 와갖고. 자, 법률행위 위반 맞아요. 민법상은. 근데 세법은 냉정해야 돼요. 당신이 법률을 위반했건 말건 그건 세법상 알바 아니에요. 무조건 세법은 얘한테 뭐만 걷어가면 돼요? 세금만 걷어가면 됩니다. 비근한 예로 그 지금 감옥에 가신 씨모 아줌마 있죠? 씨모 아줌마. 아, 씨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뭐 지금 뭐 재산도 은닉하고 뭐 했고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중범죄예요. 중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세무서는 뭐라 합니까? 그죠? 조사하겠다. 그 저희는 세법은 뭐 얘한테 뭐만 걷어오면 돼요? 세금만 걷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얘가 뭐 중죄를 저질렀건 뭐 뭘지도 않을 건 이거 한게 없어요. 세법은 몰라요. 우리는 형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무조건 특정 사실만 확인되면 전부 다 맞다. 과세하겠다 이거죠. 그럼 소유권은 어떻게 가져요? 갖는 방법은 없어요. 그 일체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럼 여기도 일체의 모든 취득은요, 나쁜 짓 빼고요. 뭐 사기, 강박, 폭력 이런 거 제외하고 극히 정상적인 모든 방법 다 돼요. 정상적인 모든 방법은 다 인정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자, 교재 볼게요. 85쪽 갑니다. 1번. 자, 취득세의 정의 보셔요. 맨 위에. 자, 취득세는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납세의 성립 요건으로 해서 그 취득자에게 취득가액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세액을 특별시, 광역시, 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예요. 또한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과세라는 유통세이며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보관한 행위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죠? 취득세는 소유권 이외에 대해서는 과세네요. 항상 뭐만 과세입니까? 소유권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하게 됩니다. 자, 2번. 자, 취득세 특징 가볼게요. 자, 1번. 자, 지방세고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고, 자, 누가 거둬요? 특광도에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두 번째, 보통세이며 소유권 이전되는 유통과정에 대해서 과세는 유통세이고, 행위세, 취득행위에 대해서 부과는 행위세이고, 응능세이고, 물세입니다. 세 번째, 취득세는 과세물권 취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요. 네 번째, 방금 얘기했죠? 사실주의입니다. 절대 등기, 등록, 허가에 관계가 없어요. 5번,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갖고 하고요. 넘겨볼게요. 6번. 자, 세율. 좀 아까 배운 거죠? 차등제 세율로 되어 있고요. 자, 다 달라요. 차등적인 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표준세율로 되어 있다. 이게 뭔 뜻? 법률이 정한 기본이에요. 기본이 돼,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7번째,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물론 상속은 더 길게 가겠죠. 8번. 자, 신고 납부 이행한다면 당연히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겠죠.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배운 건데 부당하다. 그럼 몇 퍼센트? 뭐40% 이렇게 붙게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취득한 부동산 금액이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많이 물어요. 아니, 쌤. 세상 천지에 50만 원짜리 부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상상하는 건 그로스 개념일 때 50만 원만 상상하는 거고, 여기서 50만 원은 그로스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조각조각. 그럼 저희가 부동산이, 뭐, 얘도 마찬가지.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전체로 따지면 몇백억 하겠지만, 이게 한 평당 얼마씩이냐. 그 평당도 있어요, 평당. 그래서 이제, 얘는 뭐 평은 아니겠지만, 해서 그 최소한의 단위도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자꾸 취득세라고 하는 분인데 취득세 아니에요. 취득 가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취득한 부동산 금액이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없다. 이거 뭐라 합니까?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자, 우측 페이지가 87쪽 갑니다. 자, 취득의 정의인데 첫째, 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이라면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관측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밖 그 밖에 이와유산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단 호렬금 미출, 요거는 올해 개정됐어요.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개정 예정이 아니고 확정된 건데, 수용 재결로 취득할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은 제외한다. 즉, 이 수용 재결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공법 시간에 나온 얘기인데, 자, 이제 정부가 혹은 뭐, 사업 시행자가 일정 땅을 수용합니다. 수용하게 되면 그 수용 당하는 자뭐 쉽게 제가 수용 당한다 합시다. 제가 수용 당할 때 저는 그냥 고지고대로 수용 당할까 아니면 보상금을 더 요구할까요? 이게 제 땅인데 제 땅이 요번에 수용돼 수용 수용되면 보상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아 그래 이 수용 그 사업 시행자가 야 당신 땅은 평당 1,000만 원 줄게 됐지? 나는 이거 싫거든. 나는 더 요구해. 아, 안 돼, 안 돼. 난 2천만 원안 주면 수용 안 해. 이렇게 이제 갖고 이제 이렇게 수용을 거부합니다. 거부해. 그럼 나중에 이제 뭐가 열리냐. 수용 재결 위원회라는 게 열려요. 왜? 이 보상가가 합당한지 불합당한지 따져갖고 나중에 이 사업 시행자 측에서 자기네가 이제 수용 재결 위원회를 열어서 이 보상가가 합당하다. 아니면 이게 부당하니까 좀더 주자. 이렇게 열려요. 열려서 나중에 얘네가 끝내는 자기네가 뭐 위원회 열어서 야 합당해 수용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는 이 수용된 이 땅은 이게 수용 재결인데요. 그걸로 인해서 취득하게 되면 이건 원시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번에 신설된 법조문의 그 가로 안에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원시 취득 그다음에 승계 취득 유상과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게 정상적이라면 일체의 어떤 취득이요? 모든 취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자, 과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도 선박이나 차나 기장비에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와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도 취득으로 의지하여, 의지는 인정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다. 그럼 얘는 또 뭐냐? 자, 그럼 결국 취득이 1번, 2번 두 개인데, 그 아까 위에 있었던 1번. 1번은 실제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취득이에요. 하지만 밑에 2번, 끝에 보면 뭐 의지한다 돼 있죠. 이거는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취득 등으로 뭐 하겠다?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취득이 두 개예요.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정된 취득인지.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 표가 나올 겁니다. 자, 88쪽에 가면 자, 표가 나와 있지요. 자, 그거 펴 볼게요. 그게 이제 취득을 함축해 놓은 표인데 결론 그게 제일 중요한 표예요. 자, 취득 보죠. 자,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가 보입니까? 사실상 취득. 이게 아까 앞페이지 괄호 1번에 있는 거고요. 둘째는 뭐가 나옵니까? 의제 취득. 요게 괄호 2번이에요. 그럼 사실상 취득은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것이요. 의제 취득은요.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인정된 취득이에요. 또 다시 사실상은 두 가지가 있네요. 첫째 뭐가 있습니까? 원심 취득이 있고 둘째 뭐가 있어요? 승계 취득. 자, 다시 승계는 두 가지가 있네요. 일정한 대가가 있는 게 있죠. 유상 승계 취득이요. 대가 없는 게 있죠. 무상 승계 취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체의 모든 취득입니다. 자, 밑에. 자, 원시 취득이 뭐냐? 이건요, 민법하고 똑같아요. 상대방 없이 나 홀로 취득한 거예요, 나 홀로. 특정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고 나 홀로 취득이다. 그럼 나 홀로 취득은 뭐예요? 혼자 취득하는 거 뭐, 만드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뭐, 내가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뭐, 자동차를 만든다는 거, 이렇게 만들어지는 취득이 전부 다 뭡니까? 원심 취득이요. 자, 승계 취득은 특정 상대방이 존재해요. 존재해서 얘로부터 부동산 갖고 옵니다. 이걸 돈 주고 갖고 오는 게 뭐고? 유상 승계고. 그냥 갖고 오는 게 뭐고? 무상 승계가 돼요. 그럼 펴 보세요. 첫째 봅시다. 원시 취득 봅니다. 보니까 첫째 토지인데, 자, 무슨 과정을 통해서요? 공유수면 매립관측을 통해서 토지가 원시 취득된대요. 이게 뭐냐면 하천, 바다 같은 걸 메꾸는 거예요. 그럼 하천과 바다 등을 메꾸면 없었던 땅이 생기겠지, 그죠? 그럼 그 자체가 뭔데요? 원심 취득이요. 두 번째, 건축물이 뭐예요? 신축과 재축이에요. 자, 신축은 건물을 처음 짓는 겁니다. 재축은요, 그 건물을 파손돼서 다시 짓는 게 이게 재축이에요. 그럼 어쨌든 지면 없었던 건물이 생겨나겠지, 그죠? 그 자체가 뭡니까? 원심 취득이에요. 세 번째, 선박은 동그라미 칩니다. 선박 동그라미. 자, 무슨 과정 통해서 건조. 건조가 뭔지 알죠? 만드는 거예요. 선박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면 없었던 배가 생겨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차와 기계 장비 항공기 동그라미 칩니다. 차와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인데, 얘는 무슨 과정? 제조 과정을 통해서 원시 취득이 돼요. 제조나 제작 과정을 통해서 원심 취득이 돼요. 그 다음 밑에 광업권하고 어업권도 동그라미 칩니다. 얘는 무슨 과정 통해서 출원 과정을 통해서 원심 취득이 됩니다. 그럼 지금 동그라미 친게 6개예요, 그죠? 선박, 차, 기계장비,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인데 이 6개는 조심할게요. 보다시피 건조나 제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시 취득은 됩니다. 되지만 이때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않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 원시 취득은 과세 제외한다, 면제한다. 즉 과세하지 않고 언제부터 과세하냐? 승계 취득부터 과세해서 박스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 있죠. 차,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문받아 건조한 선박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언제 과세한다? 승계 취득 시부터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게다 뭐예요? 원시 취득이요. 자, 두 번째 승계 취득 갑니다. 자, 승계 취득은 이제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일정한 대가가 오가면 뭐가 돼요? 유상 승계 취득. 대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무상 승계 취득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유상 취득은 매매, 교환 등등, 무상 취득은 상속 증여인데 조심할 게 이거예요. 무상 취득에서 상속 증여인데
많이 묻습니다. 자, 상속받으면 상속세 내지 않습니까? 물론 내지요. 근데 취득세 또 냅니까? 또 냅니다. 증여받으면 증여세 냅니다. 하지만 역시 취득세 또 내요. 왜? 상속세나 증여세는요, 무상이전된 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의 종류가 상속세, 증여세고, 자, 내거 됐잖아요. 내거 되면 뭐한 거예요? 내가 소유권 가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걷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받아도 무조건 취득세는 또 내야 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의제취득 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 얘는요, 실제 소유권 변동은 없지만 인정된 취득인데, 딱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 도표에 보면 80쪽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3번, 4번 네 개가 있죠. 거기서 1번, 2번, 3번은 셋다 경우의 수가 똑같아요. 셋 다. 셋다 공통점은요, 항상 변경돼야 돼. 변경. 이게 되고 엔드 변경과 동시에 반드시입니다. 가액이 증가돼야 돼요. 되면 결론 세법상 그 증가액에 대해서 증가액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증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해요. 셋다 공통점 항상 뭐 되고 변경되고 가액이 증가돼야 돼요. 그럼 1번 봐봐요. 첫째 박스에 토지는 땡땡 지목 변경 가액이 증가돼 있죠. 그럼 얘가 뭐냐면 보셔요. 이 갑이 처음에 취득한 게 농지 농지. 농지고, 자, 취득한 금액이 1억 원이었어요. 농사를 쭉 짓니다. 한 3년쯤 지났어요. 3년쯤 지났어요. 계속 농사를 짓지. 근데 3년 지나면 땅값이 좀 올랐겠죠. 1억 5천 좀 갑니다. 근데 농사 짓다 보니까, 아이고, 농사 짓기도 피곤해요. 에이, 농사 그만 짓자. 그래서 농사를 그만 짓고, 여기다 집이나 짓자. 그럼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쭉 해서 집을 쳐. 집을 쳐놓으면 이 땅은 농지입니까? 농지가 아닙니까? 농지가 아니에요. 흔한 말로 대지, 대지, 대지가 돼, 대지가. 그럼 얘는 뭐였어? 종전은 뭐였어요? 분명히 농지였거든요. 농지인데 이렇게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다. 이게 지목 변경이에요. 그럼 농지일 때 토지 금액이 마지막이 1억 5천이었고요. 그죠? 종사를 쭉 했고 대지가 딱 되니까 토지 금액이 2억 됐대요. 그러면 지목도 바뀌었고 토지 금액도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근데 조심할 건 증가액은 여기부터가 아니고 변경 시작일로부터 변경됐을 때까지 증가액이에요. 얼마 증가됐습니까? 5천. 그럼 지목도 바뀌었고 금액도 증가되었네. 그럼 증가된 만큼 요것만큼 취득세를 또 물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정부는. 그럼 얘가 지금 땅더산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더 물리겠다 이거죠. 자, 둘째 봐요. 건축물 중축계수입니다. 중축이 뭔지 알죠? 중축은 건물을 더 키우는 겁니다. 뭐 자, 저야간 건물이 뭐한 20층 건물이다. 근데 요번에 두 계층을 더 중축했대요. 이게 중축이에요. 그럼 중축 전이나 중축되고 나서 건물 금액이 똑같을까요? 아니겠죠. 중축되면 당연히 건물 금액은 증가될 겁니다. 또 옆에 계수가 나오네. 계수는 뭐냐면 뭐 저희가 이제 그 공법인가 보면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제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리모델링. 건물을 좀, 다 뜯어 고치는 거죠. 그럼 리모델링 안 했을 때의 건물 가치하고 했을 때 건물 가치 달라지겠지, 그죠? 그래서 항상 변경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됩니다. 세 번째, 차나 기계 장비 선박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종류 변경. 이건 자동차 같은 거 개조한 거예요. 개조해놓고 마찬가지.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만큼 과세합니다. 그럼 결국 셋다 똑같아요. 항상 뭐 되고 변경되고와 동시에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액만큼 과세하게 됩니다. 됐죠? 자, 네 번째 뭐가 나옵니까? 이제 과점주주죠? 제가 좀 쉬었다가 이네 번째는 과점주주인데 이 과점주주는 얘네하고 좀 달라. 성격이 똑같은 의제에도 1, 2, 3번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좀 쉬었다가 그 과점주주라는 것부터 이어서 같이 할게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